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요. 오늘도 좀 전지 좀 섬세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빼먹었던 부분들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찾고 있고. 근데 한번 고소작업차 또 타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좀 안 한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예. 그리고 오늘 그 한국 30 회사 아시죠? 보르도액 만드는 회사. 그 헝아들이 아니야. 그 회사 분들이 오셔갖고 스톰프라는 그 토양에 뿌리는 그 코팅제 아시죠? 토양 제초제에 분류되지만 토양에 이렇게 뿌려갖고 토양을 못 뚫고 올라오게끔 풀이 못 뚫고 올라오게끔 그 코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용어를 잘 알면 좋을 텐데 제가 그런 쪽으로 좀 딸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예. 그거를 이렇게 해서 시범포를 헝아들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헝아들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나보다 나이 많으면 다 헝하고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면 누나야 다. 이렇게 해서 뿌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유황 색깔이 나서 그런지 이게 티가 나. 유황 색깔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노랗게 이렇게 뿌린다는 티가 나는데 이게 형아들한테 제가 직접 얘기는 했어요. 이게 효과가 없으면 나는 형들한테 이렇게 뭐 허위로 해갖고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어쩌면 그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모험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좋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효과가 좋은지는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토양 제초제를 살포하면서 생각이 든 우리 막 조합 많잖아요. 뭐 농협이라든지 우리 뭐 장목반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막 영농조합이라든지 막 농업회사라든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쨌든 그 안에서도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그 조합은 뭐 굴러가는 거겠죠. 근데 그 조합원분들이 꼭 유념해야 될 그리고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조합에 있으면서 뭔가 혜택을 받고 내가 여기 있어서 뭔가 내가 좀 이득 볼 거 이런 것만 생각해서 조합의 운영에 참여를 하지도 않으면서 붙어 있는다 이거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붙어 있다는 표현 죄송해요. 그냥 자기 이득만 생각하면서 조합의 일원이지 말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저희 연구회 저희는 미원면에 이렇게 사과 연구회 총무를 지금 맡고 있거든요. 제가 아 저거 스톰프 저거 뿌리는 것도 내가 총무라서 뭐 저 새끼 뭐 회사에서 총무한테 연락 와서 지가 했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근데 효과가 입증 안 된 거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 저기 효과가 입증이 되면 우리 조합원분들한테 나는 추천할 거고 할 거니까 뭐 내가 좀 흥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게 효과가 있으면은 그런 거고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 왜 해달라고 바라는 것만 해? 바라는 것만 많아? 자기는 뭐 조합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조합에서 뭐 보조사업 완전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전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럴 거면은 단체가 왜 필요한 건데? 개인이 혼자 살지? 나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농민이 같이 뭉쳐야지. 이거 뭐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뭐 나는 뭐 이렇게 하고 넌 저렇게 하고 뭐 그래 알았어 막 꿍시렁꿍시렁 하면 이거 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심한 짓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농사지면서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법인하는 운영하시는 그 회장님들이나 임원분들 그분들 좀 믿어주시고 그분들이 혹여나 자기 개인 욕심 부리신다면 그건 더 안 되는 일이고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그 조합에서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같이 노력해서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말이 많이 꼬여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제가 저기서 지금 추운데 막 그 뭐야 양손 전지가에 갔다가 막 했거든요. 그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그리고 제가 렉카에다가 이게 트랙터를 빌렸었잖아요. 렉카차 아저씨 저기 계신데 렉카차에다가 이제 제가 늘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트랙터가 이제 실리고 있습니다. 아, 이 트랙터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렉카차에 실어서 이제 트랙터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빌릴 때 늘 신경 쓰는 게 이거 세차해서 보내는 거 이런 거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리는 농기계는 내 개인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세차하는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렉카차 좋다. 차라리 렉카차를 사갖고 빌려만 쓸까? 사장님, 이거 다 실은 거예요? 가실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 저 요새 유튜브 하고 있는데, 유튜브 있잖아, 유튜브 인터넷에. 그러니까 농업의 뭐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 기농하시는 분들한테. 그거 찍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얼굴 나오게 안 찍을게. 감사해요, 사장님. 이거. 문 앞에 앉았지요? 그쪽으로 넣었지 않나? 같이 해서 합산했지 않나? 한번 안 맞아요? 거기서 안 받는다고. 아, 그쪽에서 안 받아요, 또? 네.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네. 아, 얼마 드려야 돼요? 얼마 드려야 돼요? 몰라. 5만 천 원인가? 아, 얼마 드려야 돼요? 아, 4만 원이요? 저 집에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명함 예. 명함 밑에 보고 계좌 보내. 오케이, 그럼 계좌 이체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사장님. 예, 이렇게 해서 트랙터 렉카차 기사 아저씨께서 제가 운반비도 안 드렸네요. 역시 이게 사람은 믿을만하게 살아야 돼요. 아저씨 나 믿잖아. 명함에 계좌 있으니까 계좌 이체 해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개인적인 욕심만 채우는 그러한 조합원이 되지 말고, 내 개인적인 욕심만 채워서 뭐 지 혼자 잘 살라고 하는 그런 회장 총무 뭐 임원이 되지 말라고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그렇잖아, 양아치 같잖아. 아우, 좀 그러지 말자고. 내가 돈 벌려면은 뭐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만, 뭐 내 개인 욕심 부리는 게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단기적인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돈은 나쁜 생각으로 해서 좀 양아치같이 해서 벌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내 명예나 내 신뢰나 뭐 이런 거는 그 돈 반비례해서 없어 떨궈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건 나는 당연히 농사지면서 그건 왔다지. 근데 좀 이 나쁜 생각으로 돈 버는 그런 나쁜 농업인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오늘은 또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근데 막 바람 많이 부는데도 오늘은 뭘 하지? 아, 이따가 저쪽 아리수 작년에 심은 데 그 밭에 가갖고 한번 그 찾으나가요. 안녕하세요. 그 밭에 가갖고 한번 시설 해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새끼 어제 방풍망 치고 뭐 250m 뺀 것 때문에 뭐 잘난 척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설업자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그분들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이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시고요. 기대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남은 전지 좀 섬세하게 들어가는 거 하단부 그렇게 해서 조질 생각입니다. 아, 점점 중근이가 말씀드려야 될 소재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면 더 좋겠는데, 나조차도 시험 단계? 아직 뭐 완성되지 않은 그런 존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확답을 못 드리고 맨날 생각만 말씀드려서 늘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려야 될까? 저 지금 위에 바람 막 도는 거 보여? 아, 저게 뭐냐고요? 저 뭐 바람 막 도는 거요? 저거는 저게 진동을 울려서 땅 속에 있는 두더지 새끼들, 두더지들 있잖아요. 두더지들이 저 진동을 좀 싫어한대요. 그래서 저렇게 한 거거든요. 저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산학협력단인가? 거기서 저렇게 한번 테스트 삼아 써보라고 준 거예요. 아, 이것도 총무의 특권인가? 아무튼 저거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두더지는 뭐 안 보여요, 제 생각에. 예. 여러분, 늘 자기 개발과 나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멋진 농업인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 올려봅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뭐합니까? 같이 살아야지.